되겠죠? 이게 컨버지고요. 컨버지. 다음에 멋지 합병하다죠. 어느 날 회사에 딱 갔더니 내 책상이 없어요. 어? 이게 뭐지? 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지예요? 어? 다른 회사랑 합병했어. 그쵸? 뭐지? 합병하다. 자, 비어. 비어. 얘는 방향을 바꾸다네요. 보통 일형식으로 쓰입니다. 그 배는 방향을 바꿨다. 뭐 이렇게 할 때. 비어. 자, 배가 한국을 출발해서 일본으로 가는 배예요. 출항을 합니다. 근데 출항을 하고 한 100m쯤 갔더니 오!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준이가 오! 비어!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가요? 그러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방향을 바꿔야겠죠. 비어. 그치? 아, 다음. 서브. 서브. 아, 서브. 갑자기 방향을 바꾸다. 서브. 아, 서브. 서브 하면은 뭐가 생각나?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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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 서브. 텐스 서브. 서브가 생각나네요. 서브, 나 불러줄게 하고 불러주면 누구나 다 맞겠죠? 일러주는 척 하면서 탁! 방향을 바꾸자. 서브. 서브. 방향을 바꾸자. 아, 자. 다음에 이제 파생어가 두 개가 나오네요. 파생어가 나왔다는 건 파생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deviate보다 파생어가 더 중요하니까 썼겠죠. 자, deviate. 정상에서 벗어난. 그래서 이상한이죠. 정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deviant죠. 명사로 쓰이는 그래서 이상 성격자. 자, aberrant라고 하잖아요. aberrant. aberrant. 이상한이죠. 이상한. aberrant. 여기서 뭐가 보여야 돼요? aberrant. 그렇죠? 에러가 보이면 되죠. 뭐 디비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빗나간 정도를 벗어나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꾸불꾸불한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winding이죠. wind는 바람이고 wind는 구불구불하게 구비치는 것을 와인드라고 하죠. 와인드업이 뭐예요? 이렇게 구불이잖아요. 이게 와인드업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와인드업 하면 던질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indirect,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deviation은 뭐, 벗어남, 일탈, 탈선, 이런 거고. 바이어, 나왔네요. 바이어, 무엇 무엇을 겸우해요. by way of라고도 합니다. by way of. By way of 무엇을 경유하여 나는 갔대요. 분당을 갔대요. 어디를 경유해서 by way of 여기 나왔네요. 그죠? 강남역을 경유해서 아, agate 미연에 방지하다. 아유, 우리 보니까 이제 한 몇 달 전에 이 책 처음에 나온 거죠. 자동차를 다 타고 가는데 앞에 비가 막 내려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치워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동차 앞에서 요거 뭐라 그러죠? 와이퍼라 그러죠. 와이퍼로 쭉 치웁니다. 그래야지 앞이 보일 거 아니야. 그래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소리가 에이 소리가 나죠. 앞에 비가 오면 차 타고 가는데 앞에 비가 오면 와이퍼로 에이 타고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죠. 그게 아비에이시죠. 아비에이. 자, 디바우어. 얘 뭐가 먹다고요? 디는 강조죠. 그러니까 완전히 먹어 치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바우어. 개걸스럽게 먹다. 개걸스럽게 먹다 해서 화살표해야겠죠? 개걸스럽게 먹다. 개걸스럽게 먹으면 뭐가 보인다고? 탐욕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개걸스럽게 먹다.
우리 뭐 요거부터 하고 갈까요? 갈가먹다는 뭘까요? 그러면 요것도 뭐 독해하지 나오니까 갈가먹다. 갈가먹다. 니굴이라고 하죠. 니굴. 얘는 개걸스럽게 먹는 게 아니라 지 새끼가 갈가먹는 거예요. 너 지는 무근입니다. 이런 말로는 이제 갈가먹다고요.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뭐 수동태도 이제 마음을 사로잡다. 수동태는 주로 쓰여서 이렇게도 있는데 일단은 개걸스럽게 먹자는 압도적입니다. 고지. 아, 거지. 뭐, 우리가 협곡이라고 해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생각나요? 협곡을 해치고 가면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됐죠? 골짜기를 해치고 가면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은 이틀 동안 굶은 사람이에요. 거지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개걸스럽게 먹겠죠. 거지 새끼들. 거지 새끼들 개걸스럽게 먹다. 갑을. 갑을. 뭐 고불 이렇게 읽어도 되죠. 고불. 자, 배가 고프면은 개걸스럽게 먹죠. 그럼 중국집 가겠죠. 배고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짜장면이잖아요. 왜 기름 끼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짜장면집 가요. 그리고 나서 짜장면 고불 시키겠죠. 꽃배기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걸스럽게 먹겠죠. 그 고불이에요. 자, 구엄한 나이즈. 구엄한 나이즈. 아, 구엄한 누가 뭡니까? 구어만두. 구어만두. 대식가잖아. 대식가. 구어만두. 그래서 짜장면 시켜먹고 배 터졌는데도 또 먹겠다고 만두 구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어만두. 구어맷은. 구어맷. 매일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 그쵸? 미식가죠. 미식가. 구어맷은, 구워 만두는 뭔지 헷갈리지 마세요. 미식가는 meat. 매일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어요. 구어매일. 그쵸? 구어매일. 구어맷이 아니야. 발음은 구어매이에요. 구어매이. 그쵸? 구어매이. 매일 구워 먹는다는 얘기한 미식가는요. 구워 만두는 대식가고요. 꼬만 나이즈. 됐죠? 그래서 얘는 뭐 대식하다겠죠. 자, 꺼즐. 꺼즐. 먹고 나면 바로 배가 꺼즐겠죠. 그쵸? 음식만 보면 개걸스럽게 먹을 거 아니야. 먹고 나면 배가 금방 꺼즐. 자, 이렇게 하니까 뭐 꺼즐 하면은 이제 가스 꺼즐이라고 많이 나오죠. 가스 꺼즐. 독해할 때.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 차인데, 가솔린 소비량이 많은 자동차, 기름을 많이 먹는 차, 이거를 이제 꺼즐이라고 합니다. 꺼즐, 가스 꺼즐러. 가스 꺼즐러까지 써야지 되죠. 가스 꺼즐러. 잘 나오는 거야, 독해할 때. 기름을 많이 먹는 거. 뭐, 꺼즐. 대체 먹고 나면 바로 배가 꺼즐. 꺼지면서 음식만 보면 개걸스럽게 먹는 거죠. 자, 분위기가 잘 안 살죠? 1번부터 보자. 꼬지. 밥을 엄마가 3인분 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완전 거지가 돼서 혼자서 꼬불꼬불 하면서 다 먹어 치웠네요. 꼬불꼬불 하면서. 이번에. 그 엄마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랬지? 너 그렇게 다 처먹으면 입을 꼬맨다, 이제. 됐죠? 입을 꼬맨다. 저리 안 꺼질래? 그만 처먹고, 저리 안 꺼질래? 꺼질. 됐죠? 됐습니다. 뭐. 거지같이 밥을 꺼불꺼불 다 처먹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만 먹어라, 입을 꼬맨다, 저리 안 꺼질래? 하는 거예요. 겉을 거덜나겠다.
거들나겠다, 거털나겠다, 살림 거들나겠다, 그렇게 다 처먹으면 돼요. 걸프, 걸프. 얘는 꿀꺽꿀꺽 삼키다. 스왈로우죠? 꿀꺽꿀꺽 삼키다. 스왈로우가 이제 삼키다잖아요. 걸프. 자, 걸프 정제일 때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겠죠. 왜? 사막이잖아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면 그 걸프전에서 병사들이 목이 마르니까 물을 어떻게 마시겠어요? 꿀꺽꿀꺽 마시겠죠. 걸프전에서. 1 라이커 홀스가 홀스예요. 피그가 아니라 홀스의 기침 끄세요. 돼지처럼 처먹다는데 홀스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돼지처럼 처먹다예요. 그럼 보기에서 홀스가 나오고 2번 피그가 나오면 뭘 써야 돼요? 홀스를 써야죠. 맞출 수 있냐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홀스를 써야 됩니다. 뭐 보레이셔스 뭐 이거 뭐 하도 많이 해서 먹다니까 개걸스러운 그래서 탐욕스러운까지 가는 거고요. 자, 보레이셔스는 뭐다? VER은 진실이라는 어근이니까 진실한이고요. 그쵸? 진실한 뭐 정직한 이런 뜻이죠. 버가 먹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옴니가 붙으면은 올이잖아. 올. 그래서 옴니프레젠트.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잖아. 어디에나 존재하는 모든 것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옴니가 붙으면 올이에요. 다 처먹는 거니까 잡식성의 허비버러스. 채 허브가 풀이니까 풀을 먹는 거죠. 카니버러스 육식의 카니발이잖아요. 바디. 그쵸? 자, 그럼 육식의 살코파고스 써야죠. 이 파고스가 파고스 G-O-U-S 이 파고스가 무엇을 먹는 이란 뜻이에요. 파고스 파고스 파고 배자만 붙여서 배고파가 되죠. 그쵸? 배고파. 배고픔은 여러분들 풀 뜯어먹어요? 아니면 살코기 뜯어먹어요? 살코기 뜯어먹죠. 왜? 육식성이잖아요. 살코기 뜯어먹는 거는 같은 말? 크레오 크레오 파고스죠. 자, 크레오가 뭐냐면 크리에이트에서 나온 거죠. 크리에이트, 크리에이처, 크리에이처, 생물이죠. 창조물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과 동물을 창조했죠. 식물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식물은 그냥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생물은 전부 다 살을 가지고 있잖아. 고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처를 먹는다는 얘기는 얘는 이제 두 단어를 합친 오고요. 저 크리에이처를 먹는다는 것은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코파고스, 크레오파고스 전부 다 육식성의라는 뜻이야.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